정답. 산불이 날 수 있으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형 산... 목소리에는 신뢰감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진짜 같이 들려요. 이상하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산불을 예방하는, 화재 예방하는 회의를 열어서 자자. 좋은 꿈 꾸자. 15개의 낱말. 현무 형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낱말. 맞아. 현무 형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낱말. 맞아. 낱말. 낱말입니다. 그래요? 제가 할게요. 고고 고. 뭐지? 기억해야 되나 봐. 초기 오죠? 응. 지금부터 30초 동안 15개의 낱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15개 넘는 것 같은데요? 15개 맞아. 아니야, 아니야. 15개인 것 같아. 어? 자, 맞다. 그럼 이제 1분 동안 기억한 낱말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니까 나 네 개밖에 없었어. 아, 숫자 세는 약간 15개였나 그거 세고 있었어. 그러니까 함정에서 함정. 다 적으셨나요? 아니요. 그럼 적은 낱말을 보여주세요. 아, 내가 확실한 건 와, 경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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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이 대박. 그 많이 막쓴 거라 큰뜻이었을까? 부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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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석진 씨. 이상 실망 큰 꿈 부풀다 크다 희망. 희망이 있었구나. 희망. 희망 없어. 여러분이 지금 한 테스트는 미국 워싱턴대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가 실제로 시행한 심리학 실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기 위한 실험일까요? 그게 문제예요? 어? 인상적인 거? 아, 이건 이게 무슨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단어가 많이 크게 보이고 적용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 네. 신문을 한 부를 주고 5분의 시간을 주면 뭘 봤니? 하면 다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사가 나오잖아요. 그걸. 밝히다라고 썼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밝히다라뇨. 근데 밝히다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밝다? 밝다. 밝다. 근데 밝히다로 본 거지. 제가 밝히나 보죠. 현재 심리 상태? 야, 자기가 조금 희망적이고 그러면 희망적인 단어만 보고 부정적인 건 좀 잘 머리 안 들어오고. 아니죠. 부정적이면 희망적인 걸 보는 게 아닐까? 역으로? 근데 그런 것보다는 틀린 거에서 그거를 어떻게 바꿨나를 보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밝다 밝히다 그러면 이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 다르지는 않지만 그거를 보고 정답 적응 정답 적응 모르 빨로 오늘 순환 시대야. 아니 일단 제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우선권도 있어. 우선권 있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현재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저 교수님은 이제 틀리는 걸 다시 되새기는 과정에서 뭔 소리예요? 심리 상태가 나오지 않나? 그게 여러분들 시청자 퀴즈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다를 밝히다로 썼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단어를 보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는 거지. 이장원은 밝히는 거야. 아니면 이 단어들이 순서와 나열과 상관없이 써 이렇게 있었잖아.
거의 보면 장래 꿈 희망 이게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나는 실망을 제일 먼저 썼거든. 그럼 제일 먼저 쓴 게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나 내가 하고 있는 얘기야. 제일 정답. 먼저 쓰고 정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제일 먼저 쓴 단어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먼저 보는 거지. 아, 근데 그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되게 의외일 것 같아. 뭐 기억력 테스트 이런 게 뭐 심리 이런 게 아니고 실망 하나 빼곤 다 되게 긍정적인 것들 아니었어? 맞아. 대부분 좋은 것들. 맞아. 정답 현실 감각 테스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꿈, 큰 뜻, 뭐 인생, 이상 이런 거를 보면 이상하게 혼동이 돼서 밝다가 밝히다가 되고 부풀다가 부풀리다 베풀다가 되거나. 그럼 집중력이 문제인가요? 집중력은 아닌 거 같고 현재 심리 상태나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심리가 어떤 함수. 오! 틀렸어? 여러분의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요? 자, 다시 기억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한 15개의 낱말 중에 꿈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 빛과 희망은 있었나요? 네네, 있어요. 희망이 있었어, 희망이. 그럼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희망 없어. 희망이네. 희망은 우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 희망 없어. 희망이네. 우와. 이것은 거짓 기억의 심리학 실험으로 희망과 연상관계가 있는 15개의 낱말이 존재하지 않았던 희망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낚였네. 실제로 이 실험에서 희망이라는 낱말을 보았다고 떠올린 사람이 전체의 75%를 넘었죠. 대박. 인간이 짧은 시간에 기억할 수 있는 낱말은 7개 정도. 15개 낱말 모두를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연상들은 희망을 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대박이다. 진짜 좀 신기한 게 다 하나씩 썼잖아요. 우와 열이 많은데 이것만 같이 붙어있어. 꿈 바로 희망이 바로 연산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된 기억이 있었는지. 꿈 하면 희망, 희망 하면 꿈. 희망을 쓴 건 무의식적으로 쓴 거죠? 그걸 봤다라고 생각한 거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 약간 강박을 갖고 있잖아요. 해내야 돼 이러니까 딱 보니까 난 별로 못 쓴 것 같으니까 불확실한 걸 쓰게 되는 거야, 채워놓으려고. 근데 아까 저 사람 테스트한 그 사람들도 내 기억이 많이 기억을 해내야지 자기 기억이 명확한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없는 걸 막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카이 유네스코.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 자, 누가 할래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니까 타일러가 해야 되는 편견을 버려야 되죠. 그 편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세계 문화유산 관심 많아요. 렛츠고. 중국 윈난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그림으로 가득한 벽화. 이것은 무엇일까요? 200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류가 사용하는 마지막 상형 문자. 동파 문자입니다. 동파 문자는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윈난성의 소수민족 나시족이 경전을 전하기 위해 천년 전부터 사용해온 문자인데요. 세세한 감정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건의 기술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동파 문자는 어떤 형태의 사물이든 본 모습에 가깝게 표현하기 때문에 동파 문자를 처음 본 사람도 그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재밌다. 그렇다면 이 그림 문자들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오바이트 아니야? 이게 문제인가요? 사람의 입에서 무언가 쏟아내는 듯한 그림은 밥을 먹다. 두 사람이 팔짝 뛰는 듯한 그림은 춤추고 노래하다를 뜻합니다. 귀엽다. 여러 개의 그림 문자가 모여 하나의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물과 머리카락을 더해 머리를 감다라는 새로운 문자가 되었습니다. 아, 물과 머리를 합쳐서. 달, 그리고 눕다를 의미하는 두 개의 문자가 합쳐져 꿈이라는 의미로 재구성되기도 합니다. 꿈.
지금 보여드린 동파 문자는 중국 민난성에서 실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게 문제예요? 네. 이런 거 유병재 전문일 텐데. 이게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겠죠. 아까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첫 번째 눈이 어떻게 보면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저 눈썹의 모양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웃을 그렇지.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데 저거는 무표정하네. 근데 그게 산 부분은 자는데 왜 저렇게 생겼지? 산이 왜 빨갛고 노란 거 그럴까? 저거 아까 불이랑 비슷한 거 같아. 불 아니에요? 불? 불인 거 같아. 저 산에 근데 저 빨간 거에 배열이 좀 신경 쓰이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타고 어떤 부분은 하얗고 하니까 근데 저게 노란 거는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불이고 빨간 건 다 타 막 활활 타고 있는 거야. 연기야. 그리고 연기 가운데 게 뭐지? 가운데 테이블 아니야? 테이블? 테이블 원탁 회의. 테이블 구감으로 찍은 거. 그렇지, 구감으로. 근데 4인용 테이블 아니야? 이게 윤남성 맞죠? 네. 가봤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야? 윤남성? 윤남성 중국 윤남성에 있잖아요. 나시 쪽이. 아 정말? 거기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아니 윈난성에서 볼 수 있는 건가 봐. 윈난성에서 본 걸 다 얘기해 줘봐요. 뭐가 유명해? 거의 뭐가 유명해? 이렇게 마을 있어요. 이렇게 분지인가? 분지인가 봐요. 분지. 분지. 그러면 약간 공공 메시지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정답. 산불이 날 수 있으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형 목소리에는 신뢰감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진짜 같이 들려요. 이상하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산불을 예방하는 화재 예방하는 회의를 열어서 푹 자자. 좋은 꿈 꾸자. 그 세 번째가 빛일 것 같지 않나요? 빛. 이렇게 빛이 퍼지는. 광자 생각해 보세요. 빛광. 오. 오. 아 그렇네. 저기서 빛광이 나왔다. 정답. 저는 가운데 있는 글자를 타일러 씨가 빛광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 빛광자랑 비슷한 한자가 쌀미자가 있잖아요. 쌀미. 가운데 있는 게 쌀이에요. 네. 그래서 눈, 산, 쌀 그리고 마지막 거는 도둑이라고 봤을 때 산에 있는 도둑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여보세요. 갑자기 삼행시 시간이 아닌데. 아니 이거 너무 삼행시. 너무 우리말 식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다니요. 눈살. 대단하긴 한데. 네 번째 게 호텔 같은 거 아닐까요? 호텔. 네. 숙박 시설. 누가 지키고 있고 마음껏 자고 있고. 주막. 정답. 우리 아름다운 산 한번 오셔서 금강산도 식후경. 쉬고 가십시오. 우리 숙소에 와서 쉬고 가세요. 다시 한 번요. 정리할게. 우리 윈난성에 오시면 우리 숙소에서 쉬었다 가세요. 가운데 거만 있으면 되는데. 가운데 게 식탁인 것 같아. 식탁? 식탁이다. 식탁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야. 식탁이야. 자, 무감으로. 자, 한번 봅시다. 정답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동파 문자들은 윈난성에 걸려 있는 간판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냥 달력인데요. 동파 문자를 다 써놨구나. 이것은 윈난성 리장 고성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간판의 동파 문자입니다. 감상하다. 눈 진짜 눈이 너무 음흉하게 감상해. 풍경. 풍각으로는 풍경. 그래 식사. 아, 구바. 식탁이잖아. 구감샷. 사는 방. So. 풍경이 보이는 숙소. 풍경이 보여서.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알록달록했던 게 풍경이었나. 가을도 있고 뭐 여름도 있고 이렇게
그죠.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고 위에 막 이렇게 하늘도 그려놨고 풍경이잖아요. 밑에 이렇게 보면 뭐 있고. 왠지 물도 있는 것 같고 구름도 있고 비도 내릴 것 같고 풍경을 뜻하는 문자가 되게 이쁘다 근데. 그러네. 자, 뇌색 피디합니다. 어? 1913 크리스마스. 1913년도 크리스마스. 13년. 자, 누가 할래요? 저 제가 할게요. 크리스마스는 저 좋아요. 어.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의상 크리스마스. 와. 아니, 그러네. 자, 그러면 우리 로맨틱 가이가 풀어 보겠습니다. 아, 바로 맞힐 거야. 1913년. 1924년 미국 시카고에서 한 여성이 남편의 중독을 견디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빠진 이것은 바로 크로스워드 퍼즐이었습니다. 크로스워드 퍼즐은 등장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수많은 독자들은 신문사에 퍼즐을 극찬하는 글을 기고했고 뉴욕의 다양한 신문에는 거의 매주 크로스워드 퍼즐이 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로스워드 퍼즐에 대한 높은 관심은 광적인 환호로 바뀌었는데요. 당시 크로스워드 퍼즐 때문에 소설 매출이 급감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아 사전을 뒤지는 바람에 책이 훼손되자 한 도서관에서는 모든 사전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하도 뒤져보니까.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크로스워드 퍼즐은 무엇일까요? 바로 1913년 12월 21일 뉴욕월드 일요판에 실린 크로스워드 퍼즐입니다. 자, 그럼 퍼즐을 풀어 빈칸을 채워주세요. 뭐, 뭐? 이게 문제예요? 뭐라고요? 아, 이걸 풀라는 거야? 이걸 풀라는 거예요? 영어... 와, 대박. 와, 어, 세계 최초의 크로스 퍼즐을 풀라고? 의미 있다. 저거 다 채우는 거야, 그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떻게... 크로스 퍼즐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2더시 3이 뭐야? 2에서 3이 뭐지? 아, 2번에서부터 3번까지에다 채우느라는 건가 같아요. 어, 피죠. 내 어휘력으로는 한글 문제가 나와도 못하겠다. 파일로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아, 그러니까.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잘 못했을 수도 있어. 독일 축구처럼? 아, 그러니까. 좋은 비유야. 오, 하하. 모르는 단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양수리. 처음 보는 거지. 아, 크로스워드 좀 해놓을 걸. 신문 볼 때 그것만 빼고 했는데. 아, 근데 효림 씨가 알른 소리 하니까 좀 비현실적이다. 일로디가 뭐야, 일로디. 아, 형무 형 조용하니까 불안해. 아, 너무 오랜만에 이러네. 플루럴이 뭐야? 플루럴이 뭐예요? 복수, 복수. 복수? 단수 복수. 복수형. 아, 되게 어렵게 낸다. 아, 플루럴 이런 단어 어떻게 알아? 아니, 복수. 외국 사람들은 플루럴이 우리나라 복수니까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플루럴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저기? 3031. 플루럴 of 3031? is. 아. agree with it. 3031? 아. 엄청 쉬운 거예요. 아, 다른 거 풀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채워져 있었네. 야, 야, 잘 못 봤네요. 아이고 참, 아이고. 클로즈업이 되니까 뭐야? 아, 한날의 마지막, 아프터눈보다 더 지나서. 더 지나서? 네. 야, 와우 뭐야? 무슨 말이야? 뭐야? 어? 모랄 아니야? 모랄? 어. 와.
We should be moral. 도덕적인. 와, 야, 천재다. 정답? 어디 뭐가? 어? 미안. 정답. 어? 좋아. 일단 해보지 뭐. 나도 뭐. 뭐 비슷해. 봐봐, 비슷해. 다 했네. 그치, 비슷해. 나도 비슷해. 굉장히 저는 규칙을 따르면서 해봤어요. 그게 주먹이란 뜻인가 봐요. N-I-E-N-E-I-F가. 룰. 그죠? 어, 헷갈린다, 근데. 자, 26번 이브닝이다. 클로즈 오브 데이. 하루를 끝낸다. 하루의 막장이다. 그래프터는 굿모닝, 그래프터는 굿이브닝이죠. 굿이브닝이다. 그 다음에 30번 플로라. 이게 복수라고 했죠. 단수는 이즈, 복수는 R. 잘했다. 그렇지. 그리고 8번 난 페일이 나왔어. 어때? 페일한 것 같아. 그지? 알았어. 뭐 이쯤에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장원 씨에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엄청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몇 개 더 채워볼게요. Written Acknowledgement, Receipt이죠. 영수증. 아, 네. 아, Receipt. 그리고구나. 다 써놓고. 8에서 9. 8, 9. Cultivate. 경작하다죠, 경작하다. 그렇죠. Farm이죠. 트레이딩이구나. 와. 그러면. 네. 그 여기서 Cultivate. 이제 뭐 이거 farm. 네. Above wood or iron. 고맙습니다. 레일이죠. 레일. 네. 그리고 16에서 17 아티스트들이 배우는 거 뭐죠? Draw죠. 해변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샌드죠. 모래. 네. 그럼 이제 트레이딩이 완성이 됩니다. 새로운. 네. 트레이딩. Changing trading. 오, 트레이딩. 그리고 여기 28에서 29 한번 볼게요. 일루드, 이베이드 해야죠. 이베이드. 이베이드. 네, 오른쪽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베이드. 그리고 an animal of prey, 라이언이겠죠? 라이언. 나랑 똑같네. 여기까지 다 똑같죠, 형이랑? 네, 똑같아요. 여기에 뭐를 넣느냐가 이제 승부의 분수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뭐 넣을게요. 더 긴장감을 느꼈어? 꿀꺽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 아이 넣어보겠습니다. 정답! Livery. Livery? 그러면 6, 7이 뭐예요? 마이어예요? 야, 나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마이어? 마이어? 데이트밍. 정답! 아, 안 돼! 뭐야? 형 설마 5 들리고요? 오지오. 아, 마이어가 뭐예요? 이거 오. 다 똑같고요. 오. More. Lovery. 아, 모어리 두 개잖아 그러면. 이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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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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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맞다. 아, 미어다. 미어. 미어야. 아, 뭐야. Mare. 아, 미어. 아. Excuse me. Excuse me. 아, 미어잖아, 어. 바보야. 미어가 뭐야? 미어가 그거야. 온리란 뜻이야. 어, 맞다.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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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얼리라는 부사 있잖아, 미얼리. 아. 정답은 Reverie. 이. 어? 아, 이구나. 너무 어렵다, 단어인데. 야, 난 나보다 더 주워 먹는 사람. 잘했다. 잘했어요. 맞았습니다. 미어 어렵다. 어렵다. 야, 오. 미어가 있었네.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 못했지. 마이어, 모어 아니고 미어. 아하. 아깝다. 아, 재밌다. 아, 리시프트 몰라서 답답했다. 야, 근데 이게 역사상 최초의 퍼즐? 그러게. 의미는 있다. 의미 있다. 전 뉴욕 갔다 온 느낌이에요. 그치. 펜? 펜그램? 뭐야, 저게 뭐야? 펜그램? 펜그램? 제가 하겠습니다. 오, 큰형 멋져 보러. 펜그램.
모든 게 한 번씩 들어간다. 모든 게 한 번씩 들어갔다. 영어 폰트 바꿀 때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거 글자 글씨 다, 네. 글씨 다 보라고. 필기체 배울 때. 지금부터 자음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가장 짧은 음절의 한글 팬그램을 완성해라.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예. 오. 아. 저게 어쨌든 가장 짧으려면은 15 음절이 제일 짧은 거 아니에요. 다 써야 되니까. 받침까지 쓰면 더 빨리. 아, 받침을 쓰면 더 짧아지는 거야. 아, 받침. 네, 받침을 네. 효과적으로 사용해야죠. 중복이 안 된다는 게 그럼 된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가? 안 되겠지. 안 된다는 거지. 짧은 안 돼요. 지읒을 두 번 쓴 거니까. 짧은. 네, 짧은이요? 짧아요. 덜 짧은 게 이제 짧은이. 되게 어려운데? 난 지금 목소리 여섯 글자 정도야. 티읕 키읕 티읕 피읍 피읍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워. 이거 문제. 그 크트프. 크트프가 제일 어려워요. 크트프. 영어를 한글화 해도 돼요? 자. 되죠, 되죠. 외래어도 우리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나 완성. 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진짜. 우와. 박사님, 초코파이 트리 좋다. 박사님, 크리스마스인 거야. 그래서 그 집은 트리를 안 하고 초코파이로 트리를 만든 있어. 거야. 그래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박사님, 제자가 들어와서 어머, 박사님, 초코파이 트리 좋다. 잘 만들었다. 오, 처음 성공한 거야. 잘했네. 잘했다. 열 글자. 오! 세다. 오할 건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할 거예요. 효부 알죠? 효부. 효부? 효부, 효부. 효부? 효부는 이제 그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며느리죠. 그죠? 효부. 커피 탈 곳. 몇 안 되지? 효부 커피 탈 곳 몇 안 되지? 효부 커피 타고 싶은데 효부 커피 탈 곳 몇 안 되지? 이 동네는 커피가 참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지 않아?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대사 같지 않아? 효부 커피 탈 곳 몇 안 되지? 어? 커피가 귀할 때. 범. 범. 뭐? 범 찾은 코 핥고 싶다? 범 찾은 코. 찾은 코 할 것이다. 범 찾은 코가 뭐야? 호랑이가 어딘지를 냄새로 찾은 코죠. 그러니까 아, 범을 개코? 찾은 개코? 코? 호랑이를 찾았는데 코를 그러니까. 할 것이다고? 저 하나 있어요. 저도 여덟 글자 만들었어요. 오, 진짜? 일단 저는, 네. 아, 좋아요. 삼고 싶다. 네네. 그리고 저의 마법의 단어는 평택이에요. 평택 쉽게 쓰기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무려 네 개 잠을 썼어요. 네네. 역시 좋아해. 아, 재밌어요? 아, 네. 그 평택 찾던 삶. 평택 찾던 삶. 평택 찾던 삶. 네네. 평생을 평택을 찾는데 투자했죠. Looking for 평택. 근데 어떻게 평택을 찾았느냐? Search for 평택. 어떻게 평택을 찾았느냐? 네. 코
호흡이요. 호흡이요. 와. 아. 호흡이요. 평택자. 혼자 좋아해. 야, 기현은 이장원은 더 안 좀 빠졌어. 혼자 좋아해. 호흡이요. 평택 찬떠상. 이게 뭐야? 연구야? 어, 근데 이거 잘 만들었다. 띠그르드드드드. 병떡 어딨냐? 여덟 글자입니다. 아, 잘 만들었어. 아, 어렵네. 진짜 어렵다. 이것도 오빠 맞아요? 톨한, 큰, 한이 맞아요. 못하겠어. 과자만. 몇 글자야? 나홉 글자. 도전! 자, 채연이 도전.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예, 것 같은데. 저도 봤는데 많이 안 맞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 네. 아이, 귀여워. 토란 초코 과자만 없다. 큰 초코 과자. 토란 초코 과자가 왜 다 쇼트야? 왜 토란 게 없어? 토란 초코 과자 없어. 네. 톨. 어 피읍이 없다. 피읍. 초코 과자. 리은이 두 번이야 그리고. 아 그러네요. 초코 그럼 초코 과자 한 톨 없다라고 할까요? 초코 과자. 한 톨. 피읍이 없어. 피읍. 빈틈이 피읍. 많은 문장이었군요. 어, 피읍이 없어. 해볼까? 호흡이 없어. 아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해요. 괜찮아? 소미. 네. 아. 1, 2, 3, 4, 5, 6. 뭐야? 읽어보세요. 태풍 삼킨 닭 조촉. 태풍 삼킨 닭 조첩. 조첩. 태풍 삼킨 닭. 어려워. 그래 외계어까지 인정하면 이거 인정이야. 조첩? 조첩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조첩? 네. 다이아 조첩? 그래 다 맞췄어. 이게 재밌는데 그냥 하루 종일 이거 하죠. 묘한 흥미가 생기는데. 엄청 앓고 싶나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빨리 갔다 줘. 벗어날 수 없어. 단어 이래. 아 이걸 꽂히셨어. 이거 가세요. 저거 하세요. 아. 이거는 이건 넘어갔다. 그지. 예전. 쟤네 맛본 초코 핥고 싶어. 쟤네 맛본 뭐? 초코 핥고 싶어. 저 친구들이 먹고 있는 거를 나도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구나. 이게 제일 낫다야. 쟤네 맛본 초코 핥고 싶다. 니은이 겹쳐서. 아 뭐가? 니은? 아 니은이 두 번 있다. 아 쟤네와 아, 맛본. 어 맞네. 아 너무 길네. 제발. 제발.
세번 초코 다 핥고 싶음. 인정. 인정, 인정. 제일 짧아, 제일 짧아. 지금 저희가 후보가 다섯 문장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정답은? 김지석 씨. 지석이 정답. 정답이 몇 글자예요, 일단 몇 글자? 일곱 개? 일곱 개 보고 싶다. 가능해? 보여주세요. 진짜 좋으신가? 와. 파티에 참석한 키다리입니다. 와, 와 진짜 많네. 야, 동틀역 햇빛 포개짐. 와. 대박이다. 닭콩팥 훔친 집사. 그거 진짜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닭콩팥 훔친 집사가 제일 짧아요. 아니다, 저거 진짜 잘 봐요. 이건 명문이네요. 와, 잘 만들었지.